유튜브 강의 여섯 번째 시간, 자기야 똥 쌌어? 어떤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려고 어떤 영상을 촬영할까, 어떤 영상을 촬영할까 고민을 하다가 핸드폰을 고정시켜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그 영상 속 내용은 여자친구가 예전에 루이비통 지갑을 하나 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갑에서 이제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엔 남자친구가 항상 여자친구 집에 오면 처음에 이제 표정 관리를 하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똥 냄새가 난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좀 당황했지만 남자친구가 집에 돌아간 후에 그똥 냄새 출처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방저방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전에 샀던 루이비통 지갑이 서랍장에 처박혀 있었는데 바로 그 지갑에서 똥 냄새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것이 관리를 잘안 해주면 이렇게 똥 냄새가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자친구는 내 명품 지갑에서만 똥 냄새가 나는 건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루이비통 똥 냄새라고 검색이 되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랍니다. 여자친구는 기분이 상했지만 이런 사건을 작게나마 영상으로 촬영을 했었던 거예요. 자기야 똥 샀어? 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스토리텔링을 시작을 했죠. 처음엔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TV를 보면서 장난치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그 다음에 남자친구에게 어디서 냄새 난다는 설정의 대사를 주고, 당황하는 여자친구의 반응과 남자친구의 더욱더 도발하는 대사, 이거 똥 냄새 아니야? 뭐 이런. 여자친구의 표정은 순간 시무룩한 표정으로 변하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했는데 남자친구 입에서 내 집에 똥 냄새가 난다고 들은 여자친구의 표정 연기가 압권이었어요. 그 다음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의 멱살을 잡고는 기다려. 내가 그똥 찾아 너 입에 넣어줄게. 그러면 장난을 치면서 여자친구는 빠르게 이방저방 찾아다니면서 똥냄새 출처를 찾기 위해 현안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이제 지루하지 않게 빠르게 편집을 하면서 속도감을 주었고, 또 이것저것 다니며 찾는 여러 컷을 나눠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루이비통을 찾아 서서히 냄새를 맡아보는 장면인데, 여자친구는 똥냄새 나는 루이비통 지갑을 남자친구에게 이제 맡아보라고 들이밀었어요. 남자친구는 오래된 루이비통 지갑에 똥냄새가 지독해 기겁을 하고 뒤로 나자빠지는 장면인데, 여자친구는 그 정도야 하면서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루이비통 지갑을 슬그머니 자신의 코에 갖다 댔는데, 이때 긴장감 넘치는 음악 효과가 깔리면서 슬로우모션 처리를 했는데, 여자의 비명 소리와 함께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기청을 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 여자친구는 자리에 쪼그려 앉아 울고 있고, 남자친구는 그런 여자친구를 달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루이비통에 쳐들어가자. 인터넷 보니까 냄새나는 루이비통 바꿔준대. 새 걸로. 그 말을 듣던 여자친구는 눈물을 뚝 그치면서 남자친구의 품에 안기죠. 순간 영화의 한 장면이 탄생했어요. 그 다음 장면은 남자친구를 따라 용기 있게 루이비통 매장에 들어가는 여자친구의 표정인데, 그 다음 루이비통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과 그 안에 새로운 루이비통의 지갑이 들어있는 컷 장면. 그 다음 박스를 조심히 열어 확인하는 여자친구의 표정. 미소를 짓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그런 여자친구의 표정을 보고는 씩 웃는 걸로 이 영상이 끝이 납니다.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기까지 핸드폰으로 여러 장면을 찍어 편집을 했는데, 뭐 디자인 작업은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영상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니었습니다. 시나리오 기획, 촬영, 편집, 그리고 컨셉, 연기 설정,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한두 배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님에게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콘텐츠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스토리텔링해서 무엇을 전달할 건지,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그 과정 속에서 재미가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인데, 촬영하고 편집하고 기획하고 이것을 일주일에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꼴로 작업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쇼트 두 개, 동영상 한 개를 작업할 수 있는지, 나의 지구력과 정신력, 그리고 체력이 뒷받쳐 주는지, 여러분들 체력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올려 끝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유튜브로. 유튜브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이 아닙니다. 아주 지능적이고 영악하며 어쩔 땐 분노의 화신 같기도 합니다.